웬일인지 새벽부터 분주한 우리 집. 오늘은 내가 아침 비행기로 여행을 가는 날인데 남편이 데려다 주겠다며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일어나면 안 추워져? 아니, 일어나면 추워져. 엄마 별에다 주러 와야지. 엄마 치킨 하러 가야지. 말하는 걸 보니 아직 잠도 덜 깬 모양인데. 엄마 마지막인데 내용 해줘야지. 근데 이따... 마지막이라 하니까 되게 기침하다. 그래도 마지막이라 하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준비를 마친 효녀 매조미.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엄마. 헤어져서 슬픈지 바로 엄마를 찾는 매조미. 엄마. 응? 재밌게 노래 부르고. 는 무슨 나 있을 때보다 더 신나 보이는데? 그러면은 TV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응. 옆에서 TV 하나씩 나눠서 볼까? 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매조미를 괴롭히던 남편은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마는데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빠가 잠드니 소리부터 줄여주는 맘착한 매조미. 이후 뭘 볼까 고민하던 매조미도 점점 자세가 무너지더니 결국 아빠 옆에서 같이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아빠 쿠키 만들자. 쿠키 만들자? 이따가 12시에 벚꽃놀이 시작하는데 그때 맞춰서 가져가게. 10시에 만들자.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남편. 이때 TV로 유튜브를 보던 매조미가 안방으로 돌진을 하는데. 뭔지 다 봐준다고 했지. 아까 맞지? 맞아? 응? 뭔지 다 봐준다고 했지? 어? 어, 그럼 나 베이스 사줘. 베이스가 뭐야? 베이스 그거 슬라임 풀. 일단 열었을 때 다시 볼게. 아, 베이스라고 쳐? 베이스라고 치고 사줘. 잠시 후 다시 안방을 찾아온 매조미. 뭔가 노리는 게 있는지 수상할 정도로 조용히 아빠 옆으로 다가오는데. 대체 뭘 하려고 이리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는지. 갑자기 아빠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코골이가 시작되자마자 잽싸게 핸드폰을 낚아채 도망가는 매조미. 이리도 어렵게 가지고 나온 핸드폰으로 뭘 하나 봤더니 여보세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아빠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도 된대. 아, 자랑하려고 전화했구나. TV 시간도 마음대로 계속 보게 해준대. 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줘. 진짜? 행복하겠다. 응. 엄마 끊어, 사랑해. 사랑해. 잠시 후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남편. 쿠키 만드는 소리 맞습니다. 와, 7개요. 와우. 이거 진짜 맛있다. 다행히 결과는 좋은 모양이다. 열심히 만든 쿠키를 챙기고 벚꽃나들이를 나가는 부녀. 1시간 뒤 인파가 많아서인지 과자도 안 먹고 금방 돌아온 두 사람. 이후 배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각자 휴식을 취하는데. 일어나 쇼파를 정리하고 이불을 들고 와 눕더니 그대로 꿈나라로 떠나버린 매조미. 우리 애기 너무 놀랐어. 그렇게 다음날까지 잘 잤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을 닫고 나가는데 오후 일찍 잠들어서 평소 잘 시간이 8시에 일어나 아빠와 아이컨택한 뒤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러 가는 딸내미. 이 상황은 남편 입장에선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포영화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매조미를 다시 재우려 하는 남편인데 그렇다. 이미 4시간이나 자버린 매조미는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이후 물 떠오기, 등 긁어주기, 배 쓸어주기, 자는 척 해보기, 배 쓸어주기, 등 긁어주기 등의 노력 끝에 당장 2시간 만에 잠에 들어준 매조미. 그렇게 남편은 다시 나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졌는지 냉장고를 뒤적이기 시작하는데 어? 저거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건데 하필 저걸. 아무튼 식사 후 남은 일을 열심히 하던 남편은 4시가 다 돼서야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게 된다. 매조미가 뒤척이자 머리 방향을 바꿔주려는지 일어난 남편. 그런데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사실 내가 출발하던 어제도 밤샘 작업을 했던 남편. 거기에 매조미까지 하루 종일 돌봤으니 저렇게 피곤할 만하다. 잠시 후. 아빠. 응? 나 학교 가는 거 아니야? 응? 나 학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늦었을걸? 늦지 않았어. 우리 많이 잤잖아. 그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메조미 등원을 시켜주고 드디어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남편. 이때 나에게 영상통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얼굴이 좋다? 일본 편의점 갈 테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볼래? 일본 편의점? 내가 네 거 냉장고에 애지중지하던 라면 먹었거든. 맛있더라? 맛있어? 응. 그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괜찮던데? 그 날짜 봤어? 아니? 그거 나 일본 나오기 전에 끝났다는 거 같은데? 실시간으로 굳어가는 남편의 얼굴. 맛있게 먹었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얻은 듯한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묵묵하게 폭풍 업무를 했다고. 야무지게 먹어야 띵! 아~ 잔성빈! 등인이 간지러우신가요? 그러면 휴 잔성빈으로 등을 긁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노는 거였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이승을 떠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잠깐만. 메조마, 사실 지금 너보다 더 신난 건 아빠란다. 그렇게 메조미는 떠나고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고. 다음날 원래라면 한창 늘어져 있을 시간인데 웬일인지 분주해 보이는 두 사람. 이거 사는 걸로 여기 싹 붙여놓고 엄마 어서 오세요 합시다. 아, 내가 돌아오는 날이라 서프라이즈 준비를 하려는 모양이다. 엄마는 이따 차고 딱 돌아와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시 리액션 하나 확실한 편이다. 아빠 누가 지금 강아지 성대모사 좋은지 해보자. 시작. 말. 어? 아니야. 말은 이거 꼭. 엄마 들어왔다. 전화 받은 데지 뭘 어떻게 해. 지금 좀 힘든 느낌으로 있어야 될까? 아니 대체 왜 그러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이따가 뭐 또 청소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 구석에다가. 아니야. 구석 말고. 어차피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 나중에 그치? 정리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왜 엄마 옷장에 쌓아놓는 거니 왜 좀? 아빠도 씻는다. 빨리 씻어야 돼 아빠도. 나 빨리 씻어. 응. 머리 씻었어요. 엄마 치마 필요해. 씻지 말까 하시다. 아빠 이따 씻어야겠다. 야 치마 필요해. 치맥 치울 때 쓰레기. 아빠 일로 여기. 성대한 환영 뒤엔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다. 아, 이거 아빠 선물. 우와 너무 좋지. 이거 보세요. 우와. 아, 엄마 제일 예쁜 선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면 좋았을련만.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아시다시피 안방 옷장은 지금. 야 이게 뭐야. 야! 아무튼 오늘도 우리네 부녀는 행복하다.